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웨딩데이가 다가왔습니다. 수많은 취재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늠름한 새신랑 강남 씨. 그런데 몹시 긴장한 듯한데요. 하트 한 번. 그동안 수도 없이 섰을 카메라 앞이지만 일생일대의 순간에선 얼음이 되고만 강남 씨. 아, 좀 바빠 주시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 그 오늘 결혼합니다. 네. 상아랑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뭐 질문 긴장했는데요. 뭐. 제가 네, 한 번. 안녕하세요. 한 번. 네,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. 긴장 푸는데 또 만세 삼창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만세 삼창이 뭐예요? 만세! 만세! 강남이 결혼합니다.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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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네. 만세! 사창을 사창을 해주셨네. 사창이나 뭐 사창이나 뭐. 또 이상화 씨의 드레스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아이고 그냥 뭐 너무 여정입니다. 하양 여정. 오늘의 신부 이상화 씨는 한국을 빛낸 전설적인 스케이터죠. 제가 진짜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스케이트밖에 한 게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. 지난해 말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은퇴의 기로에 서야 했던 이상화 씨. 그 외로웠던 순간에 다정히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이 강남 씨였다는데요. 잘 받아주는 거예요. 그랬어요.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. 뭐 많이 놀러도 다니고 진짜 너 체중 관리도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끌어다니라고.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껴가지고. 그렇게 평생 서로의 편이 되기로 약속한 두 사람.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굳은 확신이 들었다는데요. 이제 평생을 약속한 강남 씨의 손을 잡고 취재진 앞에 와, 모습을 드러낸 새 신부 이상화 씨. 오늘만큼은 땀범벅의 운동복이 아닌 새하얀 요정으로 변신했는데요. 세상 모든 신부는 아름답다지만 국민 영웅 상화 씨의 자태는 특히 더 눈부셨습니다. 저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이었을 거예요. 상화 씨, 혹시 양봉업자로 이직하셨나요?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.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사람의 결혼만큼이나 화제가 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결혼 반지. 최근 동상이몽2에서 공개된 두 사람의 프로포즈 과정에서도 등장했었죠. 포커페이스 이상화 씨도 놀라게 한 이 반지는 강남 씨 어머니께서 물려줬다고 합니다.